안녕 얘들아. 이번에는 쌤이 카메라 앞에 한번 써봤다. 마지막 강의인데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또막 편집하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제 화면에서 너희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최소한 이게 좀덜 지겨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또내 모습 보고 멀쩡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은 없기를 바란다. 쌤이 그냥 막 편안하게 그냥 막 수업할 거다. 그리고 쌤이 원래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내신 대비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너희들이 복습하는 게 엄청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설명되어 있는 부분으로 내가 몰라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비록 알지만 너희들이 안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꼭 복습 철저히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반드시 학원에 와서 질문을 하기를 바란다. 21번부터 시험 범위가 들어가니까 21번부터 오늘 24번까지 간단하게 좀 정리할게. 자, 1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혼자 공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부터 봐야 돼? 이거부터 봐야 돼.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해석이 안 된다. 그럼 밑에 보라고 이렇게. 그지? 판매 후에 최고로 중요한 것이야. 최우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top priority라고 했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그게 뭔데? 고객 만족을 체킹, 확인하는 것. 왜 해야 되는가를 밑에서 설명을 해놨어. 됐나? 요 정도로 잡아두고 이제 내용으로 선생님 바로 갈게. 자, 첫 번째 1번. 문법적인 부분이 옆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그냥 갈게요. 자, how 뭔데? 적으라. 의문사. 자, 여러분들 우리 간접화법 얘기 들어봤지? 간접화법. 간접화법은 주어 동사 여순이 그렇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의주동으로 가 있다. 됐나? 그다음 react to 동그라미 치고 위에 밑줄 닦어. React는 구동사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구동사에 대해서 얘기했지. 자, 구동사는 단어와 단어로 된 동사인데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너 여러분들이 이런 전치사를 빼면 안 된다. 알겠어? 자, 반응하다라는 뜻이고 그렇게 해서 합치면 어떻게 소비자가 구매에 반응을 하는지 Do you care? 너는 신경을 Why? 왜 쓰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됐나? 오케이. 자, 그거 참 좋은 질문이다. 그 question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다음에 3번. 여러분들 by ing 수없이 많이 했다. 맞지?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밑에 나와 있지. 밑줄 딱 긋고 뭐뭐 함으로써. 아, 그렇구나. 자, 그다음에 요까지 딱 끊어 주면서 해석을 해 보면 요게 구매 후 행동이야. post가 지난이거든. post가 지난. 그래서 뭐를 지난? 구매를 지난, 다시 구매 후 행동을 이해를 by 함으로써. 됐니? 너는 이해할 수 있다. 무엇을? 영향력을, 그 영향력을, 그리고 가능성을. 어떤 가능성? whether 저리 어디까지 가 있노? 이까지 가 있지. 잘 표시되어 있지. 자, 여기서 whether은 인지 아닌지. 여기서 whether도 인지 아닌지. 됐나? 오케이. 그럼 해석해 보자. buyer, 소비자가 그 상품을 뭐 할지, 다시 구매를 할지 안 할지의 가능성. 됐지? 또, 그리고 그 소비자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환불을 할지에 대한 가능성을 너는 이해할 수 있다. 되겠어? 소비자가 물건을 사고 난 후에 행동을 가만히 보면 다음에 또 물건을 살지 아니면은 환불을 할지 그 물건 계속 가지고 있을지를 알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 물건을 사고 난 이후에 소비자의 만족도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밑에 부분에 설명되어 있는 것들은 쌤이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니까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라.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 자, 그 다음에 4. You will also determine 해서 여기 determine 동그라미 치고요. 여기서 determine은 결정하다가 아니라 알아내다 이렇게 보면 돼. 알아내다. 너는 알아낼 것이다. 또 whether 나왔지 뭐뭐인지 아닌지 그 소비자가 encourage 목적어 to 부정사 자주 했습니다. 그지? encourage는 목적격 보호를 to 부정사로 쓴다. 다른 사람들이야. 이제 소문내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너로부터 산, 즉 회사를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너는 너로부터 나온 물건을 구매를 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격려를 할지 안 할지를 너는 또 알아볼 수도 있어. 그 물건을 산 사람이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지 뿐만 아니라 얘가 소문까지 내줄지를 알 수 있다고. 됐니? 자, satisfied에다가 동그라미 치자 얘들아. 자, satisfied는 감정, 그렇지, 옳지, 잘했어. 감정 분사. 감정 분사는 사람 꾸며주면 1이 일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만족한 소비자가 되겠지? 만족한 소비자는 될 수 있습니다. 얘들아, become, 몇 형식 동사야? 아주 잘했어, 2 형식 동사야. 그러면 2 형식 동사 다음에 뭐 나와야 돼? 오케이, 보어 나와야 돼. 물론 형용사가 우리가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으로 나오지만 명사도 보호가 될 수 있죠. 주목보 됐나? 주목보에서 명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명사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대명사다. 그지? 이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대명사. 말이 좀 꼬인 것 같아. 자, unpaid는 여기서 PP로 돈을 받지 않는 이란 뜻이야.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대사가 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대사 아십니까? 대사. 대사는 우리 나라를 대표를 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을 대사관이라고 하잖아. 맞지? 그 대표자 또는 홍보자 이렇게 보면 돼. 홍보를 해주는 사람. 당신의 이 사업을 위해서 홍보를 돈을 받지 않고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소비자 만족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돼? 너의 to-do list. 할 일 목록이다. 할 일 목록의 최고 위에 should be 있어야 된다. 되겠나? 가장 중요한 게 돼야 된다. 소비자 만족이라고. 됐어? 6번. 자, 사람들은 tend to 동사 원형 자주 봤었지? tend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위에 잘 나와 있고요. 믿는 경향이 있다. 무엇을? 사람들의 의견을 믿는 경향이 있다. 어떤 사람들? 그들이 아는 사람. 그럼 여기에 뭐가 생겼다 있다? 잘 돼 있죠? 관계사 whom, who, that 같은 놈들이 생략돼 있다. 됐지? 다 나와 있지? 그 다음 내려갑니다. 자, 7번. 그 사람들은 trust the friends, 친구를 믿어. 뭐보다 여기서 over, 얘들아 별표 쳐놓고 이거 여러분도 헷갈립니다. 이거 자, over는 뭐뭐 위에서니까 뭐뭐 보다. 아, 미 나와있네 지금. 자, 광고들보다 any day, 언제든 anytime 이거요. 언제든 광고보다 친구를 더 믿는다. 됐지? 오케이.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된다? 물건을 팔고 나면 소비자의 만족도를 꼭 확인해 봐야 된다. 됐니? 자, 8번. 그들은 안다. 광고는 돈을 지불받는다는 거지. 즉 광고에 돈을 낸다 이 말이야. 쉽게 광고에 돈을 낸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 뭐 하기 위해서? 좋은 면을 말하기 위해서 되잖아.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되겠지. 아니면 난 모르겠다. be paid to 동사원형에서 뭐뭐 하도록 돈을 지불받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돈을 지불하다라고 되면 안 된다. 광고에 돈을 지불한단 말이야. 좋은 점을 말하려고 아는 것을 그들이 안다. 관계 이 뒷문장이 지금 완전하지, 그지? 이건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라 앞에 선행사도 없으니까 이건 접속사고 what 되면 돼, 안 돼? 안 돼, 옳지? 자, 그리고 또 대디아를 한다. 그럼 여기가 접속사 1, 여기가 접속사 2 이렇게 되겠지. 그들이, 그럼 여기서 그들은 뭔데? 광고. 광고들이 be used to 동사원형. be used to 동사원형은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왜 여기 안 나와 있어? 밑에 나와 있을 것 같다. 자, be u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그 다음, persuade,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 나온다. 요구동사 꼴이지. 그들, 사람들 등. 사람들을 to purchase products and services.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데 사용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광고보다는 친구를 더 믿는다라는. 됐지? 자, 9번. continually는 여기서 부사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누구 꾸며주는데? monitoring 꾸며주는 거다. 계속적으로 너의 소비자의 만족을 by ing 관찰을 함으로써, 뭐 하고 난 후에, 판매를 하고 난 후에, you have the ability, 당신은 능력을 가진다. 뭐 할,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 무슨 용법?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 피할 되는 거야, 피할. 뭐를 피할? 부정적인 입소문이죠. 입소문. 부정적인 입소문 광고. 사람들이 내는 입소문 광고를 피할 능력을 당신은 가진다. 되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소비자의 만족도, 판매 후에 소비자 만족도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됐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21번에서 이제 become unpaid ambassadors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돈을 받지 않고 상품을 홍보를 해준다, 이 뜻이지. 맞자. 그럼 몇 번이고 이거? 3번.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광고를 안 믿는다라는 거지. 그럼 뭐가 되노? 상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no gain, 얻는 것도 없이 공짜로 추천해주는 사람. 되겠어? 오케이. 자, 22번 들어가 보자. 자, 22번은 뭐 이런 거야. 컴퓨터가 막 나와서 컴퓨터가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면 와우, 우리는 막 편하게 살겠네. 이렇게 예전에 생각을 했는데 에이, 웬걸, 우리가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 이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제목 먼저 딱 보면 되겠지. Does computerized society really make people's work convenient? 이런 식으로 제목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자, 컴퓨터화된 사회가 정말로 만드는가, 사람들의 일을 convenient, 편하게. 여기서 들어가 있는 문법이 뭡니까? make, 사역동사. 너희들 KFC MT 알잖아요. KFC MT, MT. KFC MT. 얘네 목적어 쓰고 뒤에 목적격 보호 쓴다. 됐나?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요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주는 게 더 좋다. 막 이렇게 더 복잡하게 막 이렇게 적어 놓으면 뭘 어디를 봐야 될지는 모르겠다. 그럴 때는 요렇게. 우선 AOB니까 A가 주어겠지? 약속. 약속. 알겠니? 근데 어떤 약속? 컴퓨터화된 사회의 약속. 되겠어? 근데 이 컴퓨터화된 사회의 약속은 우리가 들었어. Be told 돼 있지? Tell이 말하다. 그런데 이게 수동형으로 가게 되면 뜻이 뭐가 된다? 듣다가 되는 거야. 듣다. 말한 거 아니라. 우리가 들은 되는 거야. 됐니? 우리가 들은 컴퓨터화 된 사회의 약속은 이제 본동사네요. 여기다가 본 적어라. 본. 본동사. 대디하다. 여러분. 또 what that 이렇게 문제로 나오게 되면. 앞에 선행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뒤에가 얘는 완전하다. 알겠니? 그래서 얘는 대시된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겠고, 선생님, 안 완전한데요? 패스 다음에 목적어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있어요. 얘가 원래 뒤로 가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가 길잖아, 지금. 언뜻 봐도. 목적어 기니까. 이거 어떻게 했다? 전면꼴 앞에 당겨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지금 이마가 pass to 누구에게 넘기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pass A to B예요. 요 to B를 앞으로 당긴 거예요, 이렇게. 그럼 A는 어디 있어? A가 여기 있는 거야. A가 여기. 됐니? 오케이. 그렇게 갔을 때 이제 뒤에서부터 일의 반복되는 고된 일 밑에 나와 있죠. 고된 일. 일에 반복되는 모든 고된 일들을 기계에게 넘긴다. 되겠어? 뭐 하면서, 허락하면서, 우리 인간을 뭐 하도록,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보다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하도록 허락하면서.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지도록 허락하면서. 그럼 to pursue 하고 to have가 병렬 구조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해석을 해보면. 그렇지 않니? 자, 이렇게 해서 다 했어. 그러면 또 우리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문법 이렇게 다 확인하고 난 뒤에 같이 가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내용은요. 그럼 네가 임마 이걸 말하고 이거를 알겠니?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면 이런 거지. 우리가 컴퓨터화된 사회에 대해서 약속받은 게 있어. 그 약속받은 게 뭐냐면 데디아야. 그 데디아가 뭐였는데 기계한테 힘든 일은 다 맡기고 우리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보다 더 높은 목적을 추구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 이제 되니? 오케이. 자, it didn't work out this way. 그것은 그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This way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이게 앞 문장이 뭐가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순서 문제 잘 못 푸는 친구들이요. 이런 게 나오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뭐야 이거? 약속이 약속.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됐니? 자, instead of more time, 보다 더 많은 시간 대신에, 보다 더 많은 시간 준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보다 더 많은 시간 대신에 most of us, 우리 중 대부분은 have, 가진다, less 다음에 생략된 건 뭐고 time이 생략됐단 말이에요. 보다 더 적은 시간을 가진다. 왜 그럴까? 밑에 나온다. 회사들, large and small, 크든 작든 이 말이야. 크든 작든 그 회사들은 have offloaded on, 자, work onto 해서 요거 밑에도 또 정리되어 있지만 offload A onto B라고 하게 되면 A를 B에게 넘기다. 아까 pass A on, 자, pass A to B하고 똑같은 거지. A를 B에게 넘기다. 일을요, 누구에게 넘겨? 소비자들의 등에다가 넘긴다. 이걸 또 선생님들이 밑줄 걸어놓고 이것이 의미하는 거 찾아라라고 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알아서 해야 돼. 예전에 회사들이 해주던 거를. 뭐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예약하는 거 있잖아. 비행기 예약하는 거. 아니면 호텔 예약하는 거.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하지. 맞지? 그럼 뭐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예. 그 원래는 전화 걸면은 그 직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컴퓨터화 되면서 오히려 소비자가 일을 해야 돼. 이거잖아요. 됐니? 자, things that used to be done for us. 여기서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used to 동사 원형은 위 있제. 뭐뭐 하곤 했다. 이거 별표 쳐놓고요. 반드시 암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고3까지 간대. 아니면 대학교까지 가. u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곤 했다. 아까 be used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됐니? 오케이. 우리를 위해서 be done, 행해지고 했던, 즉 행해졌던,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행해졌던 things, 일이야. 뭐로써? as part of the value added service라고 했네. 부가가치의다. 가치가 부과된 거니까 부가가치의 서비스. 무엇에? working with a company에서 회사와 함께 일을 하는 부가가치의 일로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지곤 했던 것. 선생님 주어 없는데요? 이거 도치되어 있는 거예요.
자, 목적어가 도치될 때는 주어 동사의 위치가 안 바뀌어. 목적어가 도치될 때는 주어 동사의 위치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목적어, 주어 동사 이렇게 간 거야. 여기가 목적어고요. 주어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동사는 어딨냐면 두. 두의 목적어가 바로 여기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어야 돼, 원래는. 되겠어? 근데 강조해주기 위해서 앞에 뺀 거야, 이거는. 앞에 뺀 거. 강조를 위해서. 자, we are now expected to do. 우리가 이제 할 거라고 예상되어진다.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의 형태가 expect A to 부정사인데 얘를 수동태로 만들면 A를 주어 자리로, 그 다음에 expect는 be expected로, 그 다음에 남아있는 to 부정사는 그대로 들어오는 알지?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강조야.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할 거라고 예상되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행해지곤 했던 것을 우리가 해야 돼. 되겠니? 이제는 이게 뭔 개소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더 편해져야지. 더 불편해졌잖아요. 자, 그 다음 3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적어가 강조된다는데 나는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도무지. 목적어 강조. 여기서 things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가만히 보는 애 이제 이 밑줄 끊는 애가 있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이게 조는 애 있어요. 조는 애 지금. 그러지 말고 같이 밑줄 꺼줘. 강조하기 위해 이를 문두로 문장 앞으로 이동해서 목적어 주어 동사의 어순을 가지게 만들었다. 되겠니? 이거 되겠죠? 오케이. 자, 이제 예를 들어오는 거야. 항공여행과 함께. 이 말은 항공여행의 경우. 자, 우리는 아까도 나왔지? Be expected to 동사원형 뭐뭐 할 것이라고 예상받다. Complete our reservations and check-in. 우리가 예약과 체크인, 우리의 예약과 체크인을 완성하라 할 거라고 예상되어진다. 근데 이게 동격으로 해서 일이었어. 그게 어떤 일? 아까 나왔던 것처럼 used to be done. 뭐하곤 했던? 행해지곤 했던. 누구에 의해서? 항공사 직원 또는 여행 대행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되겠습니까? 아직 여러분들은 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엄마나 이제 언니나 뭐 너희들보다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 대신해서 뭐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뭐 예약도 해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옛날에 그 전부 다 이런 직원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자 기술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소비자가 더 귀찮은 일을 하게 됐다 이거잖아요. 자, 이번에는 식료품점으로 갑니다. 자, 식료품점에서 또 be expect to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리는 없겠네. 계속 나오니까. 이게 계속 나왔는데 시험 문제 냈는데 틀리면 그건 back our own groceries. 우리는 우리의 식료품을 가방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우리 그렇잖아요. 마트 같은 데 가게 되면 봉투 하나 주세요 하면 아줌마가 이렇게 둑 줍니다. 그럼 그걸 내가 후 불어가지고 내 일지에 집어넣어야 되잖아. 맞지? 우리의 식료품을 가방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일부의 슈퍼마켓에서는 병렬 구조 되겠지? To bag, to scan. 우리 자신의 구매를 스캔을 해야 돼. 이거 여러분들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 가게 되면 이 몇 개 안 되는 물건을 샀을 때 사람들 고가가 네가 알아서 하라고 스캔 바코드에다 집어넣는 게 있지. 여러분들 요즘 그거 잘하잖아요. 요즘 보니까 어떤 학원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니는 학원일 수도 있는데 키오스크 갖다 놓고 학원 결제하는 걸로 돼 있다 그러더라고. 와. 여러분들 힘들겠다. 맞지?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오히려 일이 더 많아졌어. 컴퓨터가 되면서. 되겠니? 오케이. 계속 그 포인트로 넘어가면 된다. 자, 그래서 그래 요지가 뭔데? 컴퓨터 기반 사회에서 여가시간이 늘어난다? 아니지. 여가시간 줄어들지. 회사 업무에 전산하는 어이구. 자, 컴퓨터화된 사회에서 소비자는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빙동댕농.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3번 들어가보자.
자, 23번은 우리 좀 그렇죠. 아, 내는 평균보다는 잘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평균보다는 잘한다. 내가 그 이번 중간고사 시험 쳐서 지금 평균보다 이 주제가 이거야. 우리의 경향 뭐하는 평균 이상으로 우리 스스로를 믿는 경향. 자, 우리는 tend to 동사 원형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하는 경향이 있다? 믿는 경향이 있다. 선생님 눈 누려 좀 빠르게 해주세요. This은 접속사야 여기서. 자, 뒷문장 완전하지. 주어, 동사, 목적어 딱 나와있잖아. 삼형식으로. 그리고 앞에 선행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that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자, a host of는 여기 잘 나와있네요. 많은이야, 많은. 많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자 특징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다. 그리고 또 접속사 that 앞에 선행사 없고 뒷문장 이형식으로 완전. 여기에서 free of는 무엇무엇이 없는 비동사까지 합쳐서 무엇무엇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자, 우리는 끊고 뒤에서부터 갈게. 사회적으로 undesirable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those 것들의 대부분은 없다라고 믿는다.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있고, 좋은 거는 평균 이상이고, 나쁜 거는 없다. 이렇게 믿는 거야. 됐니? 자, for example, 예를 들면, majority of가 나왔지, majority of. 얘는 뭔데? 대다수다. 근데 이 대다수는 뒤에가 단수 명사가 오게 되면 단수 중에 대다수는 어차피 뭐다? 단수다. 그래서 여기가 S가 붙은 거다. 이거를 막 think 이렇게 적어놨을 때 오케이 카면서 안 된다고 하는데 that 접속사 되시다. 일반 대중의 대다수는 생각을 한다. 대디아라고 그들이 보다 더 지적이고 보다 더 공정하고 그들이 더 덜 편견이 있다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해. 그리고 더 능숙하다라고 생각을 해. 어디에서? Behind the wheel of automobile 했네. Automobile은 자동차잖아요. 자동차의 요 운전대야. 바퀴가 아니고 여기서는 운전대. 운전대 뒤에서. 운전대 뒤에 있으면 뭐야? 운전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운전 중인 이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막 하다 보면 사람이 되게 얌전했는데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해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조금만 새치기 들어와도 야, 이 창문 열고 니는 집에서 빡빡 하잖아요. 맞지? 지는 운전 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운전대를 잡았을 때보다 더 공정하고 똑똑하고 편견도 없고 실력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누구보다? 보통의 사람보다. 지가 보통이면서. 알겠니? This phenomenon is 이러한 현상이다. Phenomenon 이와 같은 현상은 so that so that 꿈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reliable 왜 형용사고 여기서 reliably 안 하고 어? 너 그렇지 is 때문인 거지. 이 비동사를 쓰게 되면 뒤에는 보호를 쓴다. 맞지? 자, that 이하가 이제 결과로 해서 자, reliable은 믿을 만하고 ubiquitous는 너무나도 많은 이에요. 도처에 있는, 쉬운 말로는 everywhere다. everywhere, 모든 곳에 있는. 즉, 이와 같은 현상은 운전대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곳에서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것이라서 it has come to be known as 여기서 come to 동사원형. 아, 여기 나와있노? 뭐뭐 하게 되다. 요거하고 합쳐서 be known as 뭐뭐로 알려지다. 되겠지? 자, Lake Ubergon Effect라고 알려져 있다. 이게 이제 Lake Ubergon이 아마 이 사람의
그 소설 속에 나오는 허구의 동네인 것 같아요. 허구의 동네. 자, 이 동네에서는 where 관계부사 여기서 which 쓰면 안 되겠지. 이게 뒷문장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which 쓰면 안 되고 이 동네에서 여자들은 힘도 세고요. 남자들은 잘생기고 모든 아이들은 평균 이상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그렇게 믿는 것을 뭐라고 부르게 된다? 레이크 우븐 이펙트라고 부르게 된다. 되겠니? 모든 사람들이 다 평균 이상이. 4번. 자, 이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근거를 얘기를 해야 아,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근거 제시 들어갑니다.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의 고등학교 3학 이거 졸업생이죠. 3학년이지? 네.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찾았다. 뭐를? 접속사 대비하는. 또 뒷문장 완전 70%가 생각을 했단 말이야. 뭐라고? They were above average. 그들이 평균 이상이라고. 어디에서? 리더십 능력에서. 좀 나댄다. 그리고 2%만이 생각했어. 뭐를? 그들이 평균 이하라고. 되겠니? 다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70%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한 거고. 됐니? 자, in terms of는 뭐뭐라는 측면에서, 뭐뭐라는 면에서, 뭐뭐라는 측면에서, 뭐뭐에 관하여 다 되고, 끊고, 자, 능력의 측면에서 뭐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형 용법으로, 자, 뒤에서 꾸며주고 있네요. ability를. 자, get along with는 뭐뭐와 잘 지내다.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능력의 측면에서, 자, 모든 학생은 생각을 했어. 당연히 지가 뛰어나다고 했겠지. 그들이 평균 이상이다라고 생각했고요. 60%는 생각했어. 그들이 어디에 있다? 탑 10%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25%는 생각을 했어. 그들이 1%, 탑 1%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전부 다 착각이라는 얘기죠. 그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2번이 되는 것이고 자 3번 함정이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이게 함정이지. 3번 했는 친구들 아깝다. 자 이번 교시의 마지막 문제다. 24번. 아 이게 보면 시간이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부유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더라. few야. few가 들어가게 되면 거의 없느냐 거의 없는 그리고 뒤에는 복수가 오죠 복수가 맞지? 그럼 이걸 해석 어떻게 된다? 부정으로 해석해야 돼 여러분들이 거의 없다 이래야 돼 사람들이 거의 없다 놀란 사람들은 거의 없다 즉 놀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 요렇게 되겠나? 뭐를 해서 surprise는 to 부정사를 이제 목적어가 아닙니다 말이 꼬였어. 감정의 원인이지, 감정의 원인. 왜 놀라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죠. 이유 설명. To hear. 들어서 놀랄 사람 거의 없다는 얘기야. 뭐를? 대디하는. 또 접속사 되겠고, 뒷문장 완전하고요. 앞에 선행사 없어. 그러니까 이거 what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된다. 위치도 안 된다. 빈곤이 뭐하는 경향이 있다? 아까 나왔었던 tend to 동사군요. 스트레스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듣게 되면 놀란 사람 거의 없다라는 얘기지 맞지? 돈 없으면 스트레스 받죠. Published 요게 PP 출간된 2006년의 연구 어디에? 미국의 저널인 Psychosomatic Medicine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출간된 연구가 또는 발표된 연구가 예를 들자면 자,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본동사 뭐를? 접속사 대디아를 A lower 보다 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잡으면 되겠지? Socio-economic 사회경제적 status 지위가 associated with 뭐뭐와 관련되더라 뭐와 관련되더라?
스트레스에 보다 더 높은 수준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누구의 몸에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에 보다 더 높은 수준과 사회 경제적 지위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연구가요. 그러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일까 낮을수록일까라는 질문이 들어간단 말이야. 맞지? However, 그러나 오, 여기 전에 뭐 있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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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가 요 부분을 빼버렸네. 미안. Lower이지, lower. 보다 더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 미안, 미안, 미안. 내가 지금 이쪽 부분 내가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사회 경제적 지위가 관련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 이거, 이거, 이거.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는 보다 더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 즉, 가난하겠죠.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얘기는. 경제적 지위가 낮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몸에 나오는 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라고 알아차렸는데, 그러나, 이 말이야. 그러나, 이 연구에 대한 반박이에요, 반박. 주제문이고, 더 부유한 경제 국가들이 have 가지더라, 뭐를요? 뚜렷한 그들만의 스트레스를 가지더라. 돈이 많은 사람이 또는 돈이 많은 국가에서 오히려 이런 스트레스가 더 많이 나타나더라. 자, 핵심은 바로 시간 압박이다. 얘들이 돈이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 31개국을 대상으로 한 1999년 연구. 1999년은 쌤이 대학교 2학년 때고, 그 다음에, 아니지. 1999년에 군대를 갔네요. 아, 나 싫어요. 자, 미국의 심리학자인 로버트 레빈과 캐나다인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인 예에 의해서 행해진 1999년 연구가 found 발견을 했다. 뭐를? 접속사 데디아를. 또 마찬가지 등장 완전하겠죠. 보다 더 돈이 많고 보다 더 산업화된 나라들이, 여기가 주어, 그치? 삶에 보다 더 빠른 속도를 가졌다라는 점을 찾았어.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빠르다. 얘들의 삶의 양식이 느리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느끼겠죠. 자, 관계 대명사 주격 되겠고, 위에 밑줄 끝자 앞절 앞 문장을 부연 설명하는 관계사 절이다. 즉, 보다 더 빨라진 삶이 이어진다, 이 말이야. 보다 더 빨라진 삶이 이어졌다. 무엇으로? 삶의 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이어졌고, 그러나 동시에, at the same time, simultaneously, 동시에 동사 2가 되겠지. led to 하고 left 하고 병렬. 이건 장점이죠. 사람들의 삶의 질이 올라갔어. 근데 동시에 인구를 남겨두었다, 이 말이야. 무한체로 여기서 feeling이 population 꾸며준다. 현재 분사. 느끼도록 무엇을? 시간이 빨리 가니까, 즉 삶이 빠른 형태로 지나가니까 급하단 말이에요. 응급함의 계속적인 감각을 느끼도록 남겨두었다. 한국인 어떻어? 우리 빨리빨리 문화잖아. 빨리빨리 문화. 빨리 주세요. 빨리 국밥 주세요. 빨리 라면 주세요. 빨리 떡볶이 주세요. 막 그럴 거 아니야. 대부분에.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는 계속되는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도록 하면서 우리 그, 이 뭡니까? 인구들,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됐어?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높아지겠지. As well as, 뭐뭐 뿐만 아니라. Being more prone to heart disease. Heart disease는 심장병. 심장병에 more prone. Prone이 뭐뭐에 약한이거든? 이거 왜 안 나와있어? 밑에 있겠네. 아, 여기 있구나. 뭐뭐에 걸리기 쉬운이다. 형용사입니다. 심장병에도 걸리기 쉽게 만들어버렸어. 그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촉박감을 느낀다. 대체 인펙트는 인펙트하고 똑같이 그냥 사실상 부연설명 빠른 속도의 fast paced productivity 즉 빠른 속도의 생산성은 부를 만든다 장점이지 그러나 그것은 또한 leads people lead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로 to 부정사를 쓴다 요구동사 꼴이지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사람들이 별표 time pro는 시간이 부족하냐 사람들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게 이끈다 언제 그들이 lack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할 때 뭐 할 일할 시간이 아니고 쉴 시간이에요 쉬고 스스로를 즐길 시간이 부족할 때 얘들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되겠어 쉬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지 그래서 24번 글의 주제를 한번 보면 왜 심지어 부자 나라가 자유롭지 못한가 스트레스에서 1번 되잖아요 맞지? 시간 부족에 대한 그런 생각 때문에 되겠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21번부터 24번까지 선생님이 약간 좀 오버페이스로 좀 했습니다 약간 좀 액센트도 좀 높이고 그냥 일반 강의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비록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정리 잘하세요 알겠니? 질문 많이 해라